아, 그러니까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루이는 뮤를 친누나처럼 따르고 뮤도 루이를 살뜰하게 챙기며 남다른 우애를 보여줬다는데 그랬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180도로 돌변해서 뮤만 괴롭히니 당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봤다, 클났다. 때문에 둘 사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데 아 쟤는 또 왜 쫓아가서 시비래? 하지마 싫다잖아. 쫓아가서 괴롭히면 안 되지. 처음에는 짝사랑을 하나. 저도요. 제발 다가오지 말라는 뮤를 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하지마. 급기야 도망가는 뮤를 기어코 쫓아가는 루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종섭 씨가 급히 뮤를 바닥으로 내려주자 아이고 서둘러 코타츠 안으로 몸을 피해버린다. 아니 뮤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된 건지 어떡해라. 근데 루이 연속 뮤가 자신을 피해 숨어버렸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뮤를 찾아 나서고 기어코 뮤가 숨은 탁자 밑으로 들어가 또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다. 오. 왜 그래? 싫다는데. 아, 나 참. 이건 뭔 사다리라도 날까 불안하던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야, 참다 폭발한 뮤를 향해 루이의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 어떡해, 그만해. 다쳐. 예이. 다쳐, 여기요. 어떡하지? 아이고 결국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다는 표시로 배를 보이는 뮤. 이에 종섭 씨는 다급히 둘을 떼낸 뒤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는데 아이고 야 뮤 연속 얼마나 놀랐으면 소변 실수까지. 아유 딱 해라. 축축해. 꼬리까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겠는데. 아 놀랬어. 아 다쳤다. 어디? 아 결국 우려했던 대로 상처를 입고 말하는데. 아이 참. 이에 급히 약부터 발라주는 이선 씨. 어구 큰일 날 뻔했네. 눈 다칠 뻔했네. 아 스핑크스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다툼에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서 가족들은 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고. 괜찮아? 떨어. 헌데 다친 건 뮤뿐만이 아니었다. 루이 역시 아유 이거 어떡하냐. 아유 눈가에 상처를 입고 말하는데. 아 윤석이 먼저 시비만 안 걸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사다리를 만드는 건지 원 보는 내가 다 속상하네. 아우 저 얼마나 쓰릴 거야. 아유.